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Expressing an Opinion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표시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최저임금제가 있죠. 최저임금제가 있으면은 임금을 한 시간에 만 원씩 건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그게 만 원씩 올린다고 그러면은 임금 받는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금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고용이 악화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게 좋을지, 입지 않는 게 좋을지. 옛날에는 교복을 다 입었는데 지금은 교복이 다 없어지고 자율화됐죠? 자율화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오히려 각 학급별로 특색 있는 교복을 입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의견에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할때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좀더 강력하게 어떤 반대 입장에 설수 있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 코드, 에스쿨이죠.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복장 규정입니다. 에스쿨, 학교에서 복장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아주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겨울에는 검정 교복을 입었었죠. 여름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요. 그러다가 이걸 교복 자율화가 됐습니다. 이 교복이 학생들의 그런 뭐 창의성이랄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효과랄지 이런 걸 말살한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교복을 입게 되니까 아주 문제점이 생기게 됐죠. 왜냐하면 부잣집에 들어오고 가난한 집에 들어오고 또 차이가 나고 그렇죠. 또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 학교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어떤 교복을 정해가지고 이제 입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교별로 교복을 정해서 입는데도 오랜 갑론을박을 거쳐서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게 해야 될 것인지, 여학교에서 머리를 길러도 괜찮게 해야 될 것인지, 단발머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되는지, 바지를 입어도 괜찮은지, 뭐, 이 드레스 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자, 플라스틱은 20세기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는 것들 다 플라스틱 그런 병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완전히 분해되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리고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종이 같은 거, 천 같은 것은 그냥 다 쓰고 나서 버리면은 몇십 년 가면은 또는 몇년 가면은 다 분해가 돼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게 되는데,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게 아주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류들이 다 그것을 먹고 또 작은 어류를 큰 어류가 먹고 그걸 인간이 먹고 해서 결국은 인간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을 못 사용하게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지금 뭘로 종이 빨대 같은 걸로 대체를 하고 빨대를 못 쓰게 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플라스틱 병 자체를 못 쓰게 할 겁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흉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그런 또 찬반 논쟁이 있죠. 또 예를 들어 스크린 타임 리미트 포 칠드런, 어린애들은 9시 이후에는 TV 같은 것을 보질 못하게, 왜냐 9시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성인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어린애들을 못 보도록 하는 그런 스크린 타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크린 타임에라 스크린 등급제가 있죠. 그래서 15세 이상만 볼수 있는 게 있고, 뭐 12세 이상 볼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어린애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다 보고 판단을 하게 하자 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요. 어린애는 아직 그런 판단을 못하니까 그런 폭력성이 있는 것이나 나쁜 말을 사용하는 거,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선정적인 거 이런 것을 학생들은 못 보게 하자, 어린애는 못 보게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왜 막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소임금제를 갖다가 실시를 해야 되느냐, 최소임금제 하지 말고 그냥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서는 1시간에 나는 올해는 5천원 주겠다. 그래서 5천원 받고 싶은 사람 모아서 일하면 되고,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일안 하면 될거 아니냐. 그걸 갖다 최저임금을 뭐 8천원을 주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거 또는 정치적인 것도 수많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북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 과거 이북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돈 갖고 전부 다뭐 만들었습니까? 지금 핵폭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이북에 이런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결국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 현실로 다가왔으니까요. 또는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야, 우리 이번 집이 작으니까 좀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큰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할, 나빠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자기 우리 집 경제가 그렇게 되는지,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뭐로 자기가 적당한, 예를 들어서 25평 집이 적당한데 50평짜리 사르면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더 돈, 문화생활에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쓸수 있으니까요.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 이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 더 좋아 저것을 더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건뭐세장 같아 가지고 도저히 숨막혀서 못 살겠다고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얼마나 살기가 편리한데 번거롭고 개인 주택에 사느냐는 주장도 있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의견들을 갖다가 이렇게 논의하고 선택하고 지원하고 할때 어떤 용어들을 쓸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갖다가 의견에 관해서 어떤 각 개인이 갖는 태도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opinionated라고, opinion은 의견이죠. opinionated는 어떤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옹고집 뭘 한번 주장하면 끊임없이 자기 의견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이렇게 부리는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open-minded는 열린 가슴이란 말이죠. 마음이 열려 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가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약간 open-minded 될 필요가 있습니다. open-minded. 그러나 이데올로기랄지 종교랄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양보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의견을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두고 보는 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좀 두고 보는 편이면은 오픈 마인드도 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your opinionated. 어떤 고집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몇 가지 다이아로그를 가지고 실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영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쿨에서 학교에서 아까 얘기한 드레스 코드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파트너를 정해서 연습을 하십시오. 파트너를 정해서 제가 파트너가 되어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실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파트너를 정해서 같이 연습하면은 리스닝과 스피킹 프랙티스가 같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지루하지도 않고요. 혼자 공부를 하면 지루하니까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한번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다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거기에 정지시켜 놓고 왼쪽 아래에 정지 버튼이 있죠? 정지시켜 놓고 그 부분을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가다가 또 필요한 부분에 정지시켜 놓고 연습하고 오는 것을 반복해서 이걸 몇 번이고 자기가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또 능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간 수업하는 건 그것을 여러분 학습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our school dress code is unfair. Unfair는 불공정하다고 말이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학교 복장 규정이 불공정한 것 같아. It's too hot to wear pants. 아, 이게 바지. 긴 바지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름에 왜 이렇게 긴 바지를 입어? 이 dress code가 복장 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는 I disagree.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어? Disagree. Agree는 동의하는 것이고, disagree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나는 반대야.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Teachers can't wear shorts. 자, 선생님들도, 이런 반바지, short, 반바지 같은 것을 입지를 못하는데, why should students be allowed to? 왜 학생들은 그 반바지를 입게 해야 돼? 긴 바지 입게 해야 된다는 얘기. 왜 반바지를 학생들은 입으라고 허락해야 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A는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in my opinion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내 생각에는 또는 I think 나는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I think in my opinion for me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Everyone should be allowed to wear shorts in this heat. 그래, everyone, 모든 사람이, 교사건 학생이건 모두가 should be allowed, 이렇게 허락이 돼야 된다, to wear shorts, 반바지를 입도록, in this heat, 이 더위에 그 반바지를 입도록 허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뭘, including teachers, 교사까지를 포함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모두를, 모든 사람이 전부 다이 더위에 반바지를 입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을 하죠. 그러니까 B는 You probably won't agree.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probably won't agree. But I actually think 나는 생각하기에 shorts look unprofessional. Unprofessional은 전문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하고 반바지 입고 학교 다니면 그런 지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질 않는다. 좀 전문적이고 지적인 그런 분위기를 살려면은 긴 바지를 제대로 입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really? 정말로? 어? 정말로? 하고는 I firmly believe. 나는 아주 강하게, 틀림없이 believe, 믿는다고 말이죠. That being comfortable, 편안한 것이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than looking professional, 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전문적이나 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편한 게 최고지. 무슨 긴 바지 입었다고 다 지적으로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전문적으로 지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 이 더위에 짧은 반바지 입고 시원하게 지내는 게더 낫지.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고 둘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한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찬반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A, B로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여러분은 이 연습하는 과정을 여러분 친구들 또는 가족들하고 같이 나눠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트너가 돼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트너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B의 입장이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I think our school dress code is unfair. It's too hot to wear pants. 그러기 전에 한번 우선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어보고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한 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I think our school dress code is unfair. 따라서 해보시죠. It's too hot to wear pants. 그래, B가 I disagree. Teachers can't wear shorts. Why should a student be allowed to? 에이가 In my opinion, 그리고 끝에를 올리겠죠? In my opinion, everyone should be allowed to wear shorts in this heat. Everyone should be allowed to wear shorts in this heat.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including teachers. B, you probably won't agree, but I actually think shorts looks unprofessional. I actually think shorts looks unprofessional. Really? I firmly believe that being comfortable is more important than looking professional. 길죠? 길 때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Really? I firmly believe that being comfortable is more important than looking professional. 다음에 연습이 잘 된다면 이렇게 쭉 이어서 한번 하시고요. 영어는 자고간 이런 인터네이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에 스트레스를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I firmly believ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That being comfortable이 중요하면 comfortable is more important. 중요한 게 중요하면 important than looking professional. 네, 한번 따라서 해보셨죠? 그럼 이것을 이제 역할을 나눠서 제가 A 역할을 하고 여러분 B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I think our school dress code is unfair. It's too hot to wear pants. In my opinion, everyone should be allowed to wear shorts in this heat, including teachers. Really? I firmly believe that being comfortable is more important than looking professional. 좀 긴 문장이었죠? 자, 이번엔 여러분이 A가 되고 제가 B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해보시죠. I disagree. Teachers can't wear shorts. Why should a student be allowed to? You probably won't agree,
But I actually think shorts looks unprofessional. 네, looking professional 하셨죠? 예. 네. 그러면 좀 다른 다이얼로그 한번 해봅시다. 예, 네, 톰. 이제 집에서 다이얼로그를 하는 건데, 이건 마음하고, 데드, 아빠하고 엄마하고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한 겁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I think we should move to a bigger house. 아, 내 생각에는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어? I think we should move. move는 이사 간단 말입니다. to a bigger house.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도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We've outgrown this house. Outgrown this house는 우리가 이 집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협소하게 됐어. 왜냐면 우리가 식구도 늘어나고 또는 애들이 크고 하면은 어떤 집이 협소하게 되죠. 이 집은 우리한테 너무 협소해. 그것을 갖다가 We've outgrown this ho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We've outgrown this house. 이 집에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좀 커졌다는 얘기죠. 가족의 규모도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커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It seems to me, it seems to 나한테는 내 생각에는 that we need a place with three washrooms. 자, 목욕탕이 세 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돼요. 목욕탕이 세 개가 있는 그리 집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데 큰 집에 가는데 적어도 그 집은 목욕탕이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는 I'm not sure about that. 뭔 목욕탕이 세 개나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뭐 나는 그 왜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죠. 왜 그렇게 세 개나 필요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개나 필요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I'm always late work these days. 요즘 나 맨날 지금 지각하잖아. 아침에 늦게 출근해 지각하잖아. As far as I'm concerned, 나에 관해서 내 입장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the kids need their own shower. 애들이 자기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애들용 목욕탕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aybe you're right. 그러니까 아빠가 좀 이제 좀 의견을 숙여 가지고 어쩌면 당신이 오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직 이제 뭐 강은익은 부정은 아니죠. 긍정과 부정 사이에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 의견에 강력하게 동의할 수도 있고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고 약하게 찬성하거나 약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뭐 별로 의견이 없는 중립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양한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I think we should move to a bigger house. I think so. I think so too. We've outgrown this house. We've outgrown this house. It seems to me that we need a place with three washrooms. It seems to me that we need a place with three washrooms. I'm not sure about that. 그러든지 I'm not sure about that. 그것이 that를 강조하려고 그러면은 I'm always late for work these days. As far as I'm concerned, the kids need their own shower.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the kids need their own shower. 애들 전용 샤워가 있어야 돼. Maybe you're right. 그렇죠? 자, 제가 마음이 들 테니까 여러분은 daddy가 돼서 해보십시오. I think we should move to a bigger house.
It seems to me that we need a place with three washrooms. I'm always late for work these days. As far as I'm concerned, the kids need their own shower. So, 여러분이 mom이 되고 제가 dad가 되겠습니다. Mom, 해보시죠. I think so too. We've outgrown this house. I'm not sure about that. Maybe you're right. Maybe you're right. 자, 다음에는 어떤 일터에서 지금 at work는 일터죠. 일터에서 그 점원끼리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미, 리아, 그 다음에 젠, 이 세 사람인데 오미, 리아, 젠이라는 세 사람이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가 I really think that Arnold is stealing cash from the till. I really think,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That Arnold is stealing cash. 아놀드가 현찰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From the till. 딜은 현금 이제 계산대에 가면 현금을 보관하는 그렇게 이런 상자죠. 현금을 보관하는 예를 들어 이렇게 닫고 열고 해가지고 현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받은 다음에 닫고 하는 거. 현금 상자에서 아놀드가 현찰을 훔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틀림없이 아놀드가 돈 상자에서 현찰을 훔치는 것 같아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리아가 아놀드가 이렇게 얘기 아놀드가 얘기할 때는 아놀드 하고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아놀드 I doubt that. I doubt은 의심한단 말이죠. I doubt that. 나는 그 확신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이죠. 그럴까 할 때 I doubt that. I doubt that, 그거요.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그렇죠?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he's a trustworthy guy. 누가? 아놀드가 신뢰할 수 있는 guy라는 것은 보통 남자를 얘기할 때, 가까운 남자를 얘기할 때, guy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녀석이야. 내가 아는 한, 아놀드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제 3자인 제니 다시 얘기합니다. I'm sure that Arnold wouldn't steal.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또 나왔죠.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at Arnold wouldn't steal. 아놀드는 절대 훔치지를 안 했다고 이렇게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오미가 다시 I could be wrong. 내가 뭐 틀릴지도 모르는데 I could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지. But he has been acting really nervous around me lately. 왜 얘기를 자기가 그 훔친다고 생각했냐면은 he has been acting really nervous. 그가 행동하는 것들이 매우 어떻게 긴장된 것처럼 자기 주변에 가면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긴장한 것처럼 요즘 자기 주변에서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긴장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쭈뼛쭈뼛하게 긴장된 행동을 하겠죠. 그걸 볼 때에 아놀드가 훔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의견 진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리아가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we all nervous about this. 이런 돈을 훔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거다. We are nervous about this. The thief could be anyone. The thief, 그 도둑은 could be anyone.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그 현찰이 담겨져 있는 상자니까 누구든지 가서 뭐 때 필요할 경우에 10달러짜리든지 뭐 5달러짜리든 하나 쓱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에 도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니, I couldn't agree anymore.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어. I couldn't agree anymore. If you ask me, 만약에 네가 나한테 묻는다고 그러면은, 묻지는 않겠지만, 묻는다고 그러면은, one of the manager is likely the deep. 내 생각에는 매니저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도둑일지도 몰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점원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원이 아니라 실제 도둑은 매니저가 도둑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미가 come on, come on은 이리 와가 아니고 이 무슨 얘기야 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come on, 야 뭐야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것은 doesn't make any sense. 아무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말도 안.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갖다가 doesn't make any sens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렇죠?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지금 예민하게 다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I think, I'm sure, in my opinion.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연습을 할 건데요. 그렇게 어떤 걸 이렇게 의견을 갖고 다른 의견을 서로 갖고 싸움을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살살 부딪히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Arnold is stealing cash from the till. 좀 길죠? I really think that Arnold is stealing cash from the till. 아놀드? I doubt that. As far as I know, he's a trustworthy guy. As far as I know, he's a trustworthy guy. 이제 전체를 하면은, Arnold, I doubt it. As far as I know, he's a trustworthy guy. 이렇게 전체 문장을 갖다가 능숙하게 하려면은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I'm sure that Arnold wouldn't steal. 'I could be wrong, but he has been acting really nervous around me lately. He has been acting really nervous around me lately. 'In my opinion, we are all nervous about this. The thief could be anyone. The thief could be anyone. 'I couldn't agree anymore. If you ask me, one of the managers is likely the thief. One of the managers is likely the thief. Come on. That doesn't make any sense. Come on. That doesn't make any sense.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역할 노래라면 세 사람이 필요한데요. 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오미를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오미를 하고 나머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미, I really would have 해보시죠. 오미 시작하십시오. Arnold, I doubt it. As far as I know, he's a trustworthy guy. I'm sure that Arnold wouldn't steal.
In my opinion, we are all nervous about this. The thief could be anyone. I couldn't agree anymore. If you ask me, one of the managers is likely the thief. Make any sense? 하셨죠? 응. 그럼 여러분 리아가 되어보십시오. 내가 오미하고 제니 될 거니까요. 자, I really think that Arnold is stealing cash from the till. 'm sure that Arnold wouldn't steal. I could be wrong, but he has been acting really nervous around me lately. 'I couldn't agree anymore. If you ask me, one of the managers is likely the thief. Come on, that doesn't make any sense. 자, 그런 정도만 합시다. 이제 이건 필요 없으면 세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안 되면 한 사람이 2인 역할을 하시면 되죠. 자, word stress는 영어의 특징이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갖다 더 강세를 줘서 더 강하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땠습니까? 영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필요한 것을 강조할 때 강세를 준 평평하죠? 높낮이가 별로 없이 쭉건 우리말은 할 수가 있는데 영어는 그렇게 높낮이가 없이 쭉건 얘기를 해갖고는 잘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제일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에 좀 스트레스, 더 강세를 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en expressing an opinion,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 stress, important word,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더 스트레스를 주란 말이죠. 더 강하게 발음을 해라.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는 대개 such as noun and adjective, 명사나 뭐 adjective, 형용사 같은 거, 형용사 같은 걸 서위로 주로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것보다는 이런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걸 주로 강하게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Your opinion is different from others. 당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 자기를 I를 강조해야 되죠. Stress the pronoun I. 이때는 명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자기를 강조를 해서 이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I think school dress code is unfair라고 누가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really? 정말? I think 이렇게. I think they are wise. Unfair가 이제 unfair 대신에 오히려 wise. 아주 현명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really도 강조하고 I think they are는 약하게 wise. 이렇게. Really? I think they are wise.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dverb로 쓰는 adverb는 이제 intensifier인데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I believe you're wrong. 나는 네가 틀렸다고 믿는다. 이거를 때 나는 틀림없이가 틀렸다고 믿는다 할 때는 I firmly believe you're wrong 하는데 그렇게 틀림없이 really, really 정말로 그 다음에 firmly 틀림없이 totally 완전히 actually 사실적으로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강세를 줘야 자연스럽죠. 그래서 I firmly believe you're wrong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I firmly believe you're wrong 이렇게 하고는 그 말하는 맛이 안 나죠. 영어를. 그러니까 I firmly believe you're wrong. 만약에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I firmly believe you're wrong 이렇게 wrong에다가 accent를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disagreement. 이제 어떤데 동의하지 않을 때, 동의하지 않을 때는 not을 집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don't, I doubt.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의심스러워. 그 다음에 disagree. 난 동의하지 않아. 이런 게 전부 다 동의하지 않을 때는 동의하지 않는 그 부분에 강세를 줘야 된다. I doubt that.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나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 해갖고 I doubt that 이렇게 doubt을 스트레스를 줘서 강조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영어는 주어권이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문장을 똑같은 그런 스트레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그 중요한 단어,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갖다가 더 세게 강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견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useful expression, 아주 유용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sentence start for expressing opinion.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상대방 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좀 붙이는 서두죠? 말머리가 있습니다. 말머리.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our school dress code is unfair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I think, 내 생각에는 I believe.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신념에 관련된 거. 내가 믿기에는 Arnold is a frank. Arnold는 정직해. 이렇게 I believe. 또는 I feel. 내가 느끼기에는 내 느낌으로는 또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in my view. 내 관점으로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그런 표현이니까요. 이건 입에 딱 붙게 하셔야 됩니다. I think, I believe, I feel, in my opinion. 그 다음에 대시 붙겠죠. I think that, blah blah. I believe that, I feel that, in my opinion. 거기 이제 that보다는 뭐 he is 뭐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strong and personal, 아주 강한 의견을 표시할 때,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강한 의견을 표시할 때는 I strongly believe, 또 I firmly believe, 이렇게 strongly, firmly를 갖다가 첨가를 해서 그 강력한 의견을 표시하는 I think, 할 수도 있죠. 그런데 I really think, 나 정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 다음에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그런다면은 as far as I'm concerned,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If you ask me, 만약에 네가 나한테 묻는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의견을 얘기할 때 나한테 물어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답해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뭐 지금 as far as I'm concerned 같은 거를 if you ask me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뭡니까? I really think 되죠. I strongly believe. 그러니까 이 한 두어 개 정도를 좀 입에 붙게 연습을 하십시오. I strongly believe. 또 I really think. 됐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좀 약하게, 부드럽게 또는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게 할 때는 말하자면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견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에서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As far as I know, 의견을 약하게 개진하는 것이죠. This is just my opinion. 이건 그저 내 생각인데. 자,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인데 만 원은 부족하고 2만 원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소수 의견을 제시할 때 내 생각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은 this is just my opinion. 이건 내 생각이지만 but은 만이죠. 이건 내 생각이지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it seems to me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말이죠.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뭐 그런 얘기죠. You probably won't agree. 이제 사전에 상대방이 반대할 것을 짐작하고 미리 막을 치는 거죠. You probably won't agree. 아마 너희들은 동의하지 않을 건데, but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I think 뭐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I think, I feel, I believe, in my opinion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의견을 얘기할 때는 I strongly believe, I really think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하게 할 때는 as far as I know, this is just my opinion, bu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한 번씩 주권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거 I think,
I believe. I feel. In my opinion. In my view. 다음에 강원 주장. I strongly believe. I firmly believe. I really think. I really think. As far as I'm concerned. As far as I'm concerned. If you ask me. If you ask me. 그 다음에 약한 주장. 약한 주장. As far as I know. 네, 보디랭귀지는 아마 이렇게 올 겁니다. As far as I know. 자, this is just my opinion, but, body language, this is just my opinion, but, it seems to me that, it seems to me that, you probably won't agree, but, you probably won't agree, but, 다음에,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그 의견에 자기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대응을. 대응을 할 때는 그 사람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동의할 때는 제일 좋은 게 I agree죠. I agree. I agree. 네가 얘기한 거 나도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그렇게, to,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absolutely, 나 절대적으로 동의해. 절대적으로 동의해. 강은 동의죠. 그 다음에 I couldn't agree more.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동의한다 그 말이죠. 완전히. I couldn't agree more.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는 건 완전히 동의한다. Maybe you're right. 어쩌면 네가 옳을 거야. 이건 조금 약한 동의죠. 약한 동의. That's true, but 그래 그게 맞아. 그렇지만 이제 토를 다는 것이죠. 토를 다는 거예요. 자, 이 저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뒤에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ybe랄지, that's true랄지 하는 건 좀 약한. 동의는 하긴 하지만은, 약하게 동의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I disagree. 분명히. 나는 반대야. I disagree.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생각이 달라. I don't think so. I doubt that. 이건 조금 부드럽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까? 그럴까 하는 거죠. I doubt that. 그럴까 하는 것을 할 때 I doubt that. I doubt that Arnold is a thief. Arnold가 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 생각한다. 그럴까 할 때 I doubt that 하는 것이고요. I'm not sure about that. 이것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확실히 그렇다고 나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말이죠. I'm not sure about that. That'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That's not true. I totally disagree. 나는 완전히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정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이건 강력한 동의죠. 그러니까 아니 강력한 부정입니다. 부동의,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상대방 의견에 어느 정도 강하게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약하게 동의하는 것도 있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있고 약하게 반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적절한 표현을 골라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알아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I agree. I think so too. I absolutely agree. Absolutely 강하게 하라고 그랬죠? Stress를 주라고 그랬죠? I absolutely agree.
I couldn't agree anymore. anymore 수도 있고, more 수도 있고. I couldn't agree more. Maybe you're right. Maybe you're right. That's true, but that's true, but disagreeing, I disagree. I don't think so. I doubt it. I'm not sure about it. That's not true. I totally disagree. I totally disagree. 그 다음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있죠. 누가 얘기하면 그 반응을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하면은 아, 그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로? Really? Really? 또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엉투당투하는 얘기라면은 Are you crazy? 너 미쳤냐? 한국말에도 그렇죠. 너 미쳤니? 친구끼리는 그러죠. 너 미쳤니? 이렇게 Are you crazy? 이건 가까운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Come on. Come on. 아까도 얘기했죠? 이리 와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뭐야? 어?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 뭐야? 하는 그런 것이고요. Come on. 그 다음에 whatever. 에 뭐라? 뭘? 이거 whatever는 무엇을? 혹은 네, 뭐, 네 맘대로, 네 맘대로, as if는 마치 멋멋인 것처럼, 마치 그가 도둑인 것처럼, 마치 그가 옳은 것처럼,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조금 의심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상황이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죠. As if.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That doesn't make any sense. I don't buy that. Buy는 내가 그걸 산다는 얘기인데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접수한다. 네 의견을 접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I don't buy that. 나는 네 의견을 네 의견을 접수할 수 없어. Open your eye. Open your mind. 네 눈을 열어라. Open your mind. 마음을 열어라. 야,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봐. 그렇게 온고지 부리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봐. Believe what you want. Believe what you want. 네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네 고집대로 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Believe what you want. 그러면 한 번씩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Really? Really? Are you crazy? Are you crazy? Come on. Come on. Forever. Forever. As if. As if.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at doesn't make any sense. I don't buy that. I don't buy that. Don't를 강세를 해야죠. I don't buy that. Open your eyes. Open your mind. Open your mind. Believe what you want. Believe what you want.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연습을 하시거나 뭐 친구 같이 연습을 해보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일곱 가지 상황을 주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의견을 좀 얘기해보고 practice agreeing and disagreeing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할 때 take turn being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야, 너는 이제 온고집이라고 생각하고 네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해봐라. 나는 오픈마인드 된 사람이라고 좀 완곡하게 이런 걸 얘기할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의견을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부드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법,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고집하는 법,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좀 더 개방적으로 판단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양한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Uniform should be worn at school.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아까 이건 이미 다이얼로그도 했죠. It's unfair. Dress code is unfair. 그랬죠. Unfair. 왜? Everyone should wear pants. 모든 사람이 바지를 입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Our school dress code is fair 또는 wise 또는 crazy 이제 엉터리다고 얘기할 때는 crazy한 것이고요. It's nice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이제 I agree, I disagree, I think so too, I don't think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as should be allowed at school. 학교에서 모자를 쓸 수 있게 할까요? 해야 될까요? 모자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모자를 갖다가 학교 교무가 있어서 하나를 쓰면 문제가 없는데 교무가 없는데 모자를 아무거나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별하별 모자를 다 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의견이 있죠? 의견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양한 의견 진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everyone should have a pet. 모든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워야 된다. 자 여러분은 요즘 애완동물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이 애완견하고 애완묘 고양이죠. 고양이하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는 이게 3분의 1 되고 앞으로는 또 반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결혼도 않고 자녀도 안 낳고 그렇게 외로우니까 뭘 키웁니까?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워야 된다. 한쪽에서는 반대 입장은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애완동물이야? 내가 애완동물 키운 거 하나로 그걸 갖다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씩만 줘도 누구한테? 아프리카 굶어 죽는 애 다섯 명은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이런 입장일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야? 그 동물이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데 나한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데 하고 반대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갖다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My pet is happiness to me. 나한테는 내 pet은 나한테 행복이다 이 말이죠. It's very cute. 매우 이쁘다. 사실은 사람은 배반을 하지만 이런 애완동물은 배반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그 주인한테 뭐 충실하게 잘하죠. 예, 그런 입장에서 찬성할 수도 있고 그 애완동물 키우면 얼마나 더럽고 귀찮고 그 다음에 돈 들고 오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Screen time is bad for kids. 학생들 그 어린애들을 제한하는 거 프로를 못 보도록 몇 시 이후에는 뭐 10시 이후에는 그 성인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10시 이후에는 TV 보지 마 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왜 그런 걸 제한을 하느냐. 애들도 다 보게 하면은 지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릴 때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어릴 때 괜히 그런 선정적인 걸 할지 아니 나쁜 머리를 낼지 폭력적인 걸 할지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minimum wage is too low. 자 이게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정해줘야죠. 한 시간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그럼 뭐 2, 3천 원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7, 8천 원 됩니까? 최저임금이. 그걸 만 원 한다고 문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만 원 했다가는 지금 7, 8천 원 해도 많은 그런 상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을 세 사람 쓰던 걸 한 사람 줄여서 두 사람 쓰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고용을 창출하려고 그랬는데 고용이 오히려 줄어가지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업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노동자를 생각하면은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집 주인들 또는 그런 고용자 입장에서면은 최저임금을 낮춰야 되고 어느 게 적정선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gas price to high. 요즘 뭐 다들 자동차 있으니까 gas라는 건 gasoline입니다. 미국에서 gasoline을 갖다가 휘발유를 gas라고 합니다. gas. gas price too high. 야, 요즘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 미국 휘발유 값은 한국 휘발유 값의 반절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싼데도, 거기도, 장거리를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많이 타니까요. 그렇게 휘발유 값이 비싸고 반대로일 수 있죠. 그런데 휘발유 값이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싼 이유가, 그 수입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세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세금이.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많이 붙여야죠. 가난한 사람은 차가 없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야? 요즘 자동차가 무슨 뭐 사치품이야?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니까 이거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을 낮춰가지고 일반 서민이 잘 살게 해야지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고 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his classroom need arrangement. 야, 교실이 있는데 뭐 의자 배치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벽에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걸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어떤 학교의 그런 클래스룸을 잘 꾸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해 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들을 갖다가 앞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배웠죠. 그 표현들을 배웠으니까 그 표현들을 갖다가 섞어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 의견을 진술하고 그 진술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얘기하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그걸 서로 협의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입니다. 꼭 필요한 얘기. 다음 시간에 배울 말, 집을 수선하는 문제랄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겪지 않는 그런 거지만은 이런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또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반대 의견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주 현대인한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asking for opinion, 의견을 묻는 것이죠. 의견을 묻는 거. 이제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을 수 있죠. 네 의견은 어떠냐 할 때, what's your opinion? What's your opinion? 네 의견은 뭐야? 네 의견은 어때? What's your opinion? 네 의견은 무엇이야? 그 말이죠. What's your opinion? 네 의견은 어때? 우리말로는 네 의견은 뭐야? 네 의견은 뭐야? 그러면은 in my opinion 하고 시작합니다. In my opinion. We deserve a raise. 임금을 올려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임금을 올려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 We deserve a raise. 인상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그러니까, I think. What do you think? 하면 I think. 그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We should go to my parents for dinner. 자, 저녁에 그런 우리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오늘 가야 되는데, 자 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러 갈 것인지, 지금 식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의견을 묻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나는 가족들을 가서 저녁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feel about ghost? 이제 ghost 어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How do you feel about ghost? 너는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I truly believe that ghosts are real. 그런 귀신은 뭐 실제 존재한다고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I don't believe it. I strongly believe. I don't believe it. 나는 절대 그걸 믿지 않아. 뭐는 귀신이야.
귀신은 인간의 상상물이에요. It's an imagination. 상상물. It's not real. 그건 실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what's your, taken, this? 이건 이제 비공식적으로 쓰는 얘기인데, what's your take on this? 이것에 대해서,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What's your take?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네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if you ask me, 나한테 묻는다고 그러면은, this doesn't make any sense. 그건 말도 안 돼. 그런데 what's your take on this는 이건 보통은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끼리랄지 이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는 그런 언어니까 그냥 알아들으면 됩니다. What's your take on this?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 What's your take on this?라고도 묻는구나 하고 이건 알아들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때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볼 때 modal 조동사를 쓰죠. should 뭐뭐 해야 된다는 그 should라는 동사를 써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ould we take the car or truck? 우리 자동차 승용차 가지고 와야 될까? 트럭을 가지고 와야 될까? 지금 어느 집에 가야 되는데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승용차 가지고 가야 될까?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될까? 승용차는 짐 조금밖에 못 싣죠? 그러니까 그 짐이 많으면은 트럭을 가져가야 되고 적으면은 승용차를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should we take the car or truck? 이렇게 물어보면은 I think we should take the car. 우리 자동차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승용차. We should take the car. We should take the car. 그걸 갖다가 I think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we should take the car 의견을 바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 질문이 있죠. What, why, where, 그 다음에 what, 무엇, where, 어디에, 그 다음에 when, 언제 이렇게 하는 질문. 이걸 갖다가 의견을 물을 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Where should we go for dinner?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저녁 뭐 어디로 가야 될까 할 때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for dinne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얘기하면 되죠. I think we should go grandma. 저녁 먹으러 할머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I think we should go pizza hut. 피자 hut에 가야 되겠다. I think we'd better have a hamburger. 햄버거나 먹는 게 낫겠다. I think we are going to a good restaurant. 아, 좋은 레스토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what should they order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주문했느냐? What should they? 무엇을 주문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they should order pizza. 걔들은 피자 주문해야 돼. 피자 주문해야 돼. What should,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그 다음에, when should we leave? 언제 그 여자가 떠나야 되느냐. She should leave by 7. 7시까지는 떠나야 돼. 7시. 오후 7시까지는 떠나야 돼. 요같이, 어떤 의견을 물을 때, 의견을 물을 때,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입장이 있을 때는 should를 쓰거나, WH, 그 다음에 should를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여러 번 해보시고 필요한 것을 자기가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Should we take the car or truck? I think we should take the car. We should take the car. Where should we go for dinner? 그래서 where를 강조하는 게 좋겠죠.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니까. Where should we go for dinner? I think we should go to grandma. I think we should go grandma's. Grandma's는 grandma's의 house, grandma's house를 갖다 grandma's라고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What should they order for dinner? What should they order for dinner? They should order pizza.
만약에 피자가 강조를 하면 피자를 강조해야 되고요. They should order pizza. When should she leave? When, 스트레스 거기 있죠? When should she leave? 그러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는 언제 떠나야 돼? 그 여자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When should she leave? She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겠죠? She should leave by 7 p.m. She should leave by 7 p.m.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강력한 찬성에서부터 강력한 반대, 이쪽은 강력한 찬성, 이쪽은 강력한 반대, 약한 찬성, 약한 반대, 그저 야 중립적인 거, I doubt 같은 것은 이걸 지적을 잘 모르겠네 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일상생활에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영어니까 이번 시간에 쓴 그런 단어랄지, vocabulary랄지, 그다음 특히 표현들, 표현들이 있죠. 표현들을 갖다 잘 익혀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그런 상황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서로 토의를 원활하게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갖다가 Can I? 여러분은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nderstand and use expression from this lesson. 이 시간에 배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들 있죠? 표현을 갖다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했는데 다 이해가 됐는가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사용을 해야죠. 이해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해를 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Read aloud.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읽을 때 그걸 자꾸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보지 말고 눈 감고 그 큰 소리로 그것을 갖다 읽으면서 그걸 갖다 자기 그냥 입에 따끈히 붙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express an opinion using sentence starter. 아까 sentence starter가 있죠? 그 말머리가 있죠? 끝낸 말. I think, in my opinion. 뭐 그런 앞에 서두에 붙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I'm sure that. 그렇죠? I believe that. 뭐 이런 식으로 말 서두를 갖다 하는 것을 몇 개 안 되니까 그 서두를 갖다 한 대 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외십시오. 외가지고 언제든 자기가 필요한 걸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spond to opinion that I agree or disagree with. 내가 동의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거기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느냐 내 응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되죠. 제일 간단한 I agree, I don't agree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였죠. I think so too. I don't think so.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거기다 강조하려면 뭐예요? Really랄지, firmly랄지, strongly랄지, 뭐 그런 건 강세를 집어넣고 강은 강화는 intensify 그런 부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좀 연습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use should properly when expressing opinion. 어떤 의견을 진술할 때 should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I should go. 나는 가야 된다 할 때 I should go. 그렇죠? I need to go. 또는 그냥 내가 가야 할 것 때문에 I will go. I'm leaving now. 나는 지금 가야 된다. I should. should는. 그 다음에 물어볼 때도 그러죠? 물어볼 때도. Why should I go there?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의견을 묻는 거죠. When should I go there? 언제 가야 되느냐?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should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이런 의견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 word stress correctly when expressing and responding to opinion. 어떤 의견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한 의견에 반응을 하거나 할 경우에 word stress를 강세를 잘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한 단어, 자기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에 스트레스를 주라고 그랬죠. 그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도 그 연습을 반복해가면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firmly,
strongly 이런 건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noun이나 adjective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내 의견을 강조할 때는 I를 갖다 강조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sk others for their opinion.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죠. What's your opinion? What's your opinion? 이렇게 네 의견은 뭐야? 어? What's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의견을 묻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클릭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의견을 물을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38개 장면으로 나누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의 다이얼로그는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들어만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 시간 것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이것을 마스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훌륭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